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인후 이동과 인후 이동 마을계획 추진단이 지난 11일 구숙사 어린이공원에서 제11회 달콤한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이면 마을계획 추진단장과 강동화 도의원과 시의원 등 여러 내외빈 인사들이 참석했으며 인후 이동 주민들과 어르신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또 오늘 이 행사에 이렇게 많이 내외분들 오시고 이거 인후 이동 행사지만 전주시 행사 같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음악회가 앞으로는 전주시 행사로 발전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날 행사는 퓨전 장구 공연과 가요 그리고 경품 추첨 등 지역 주민과 경로당 어르신 자생단체 회원 등이 재능 기부자들의 공연을 즐기며 함께 어우러지는 시간을 보냈으며 이날 참석한 어르신들의 뜨거운 박수와 환호 소리가 주변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전주시에서 유일하게 저희 인후 이동만이 이런 행사를 하게 됐거든요. 달콤한 음악회를.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전주시 넘쳐 세계로 대한민국이 이렇게 좋은 취지로 음악을 통해서 건강과 모든 걸 찾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11회 달콤한 음악회는 지역주민센터와 마을계획추진단이 지역주민과 어르신들을 위해 매년 꾸준히 개최하는 행사로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같이 화합하고 하나되는 공동체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고 지역 문화활동 사업 등 행복한 마을을 만드는 전통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복지TV 전북방송 김영재입니다. 순천시 팔마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지난 12일 제21회 대통령기 전국 노인 게이트볼 대회가 열려 따뜻해진 날씨와 가벼워진 옷차림으로 생활 스포츠를 즐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주최로 열린 이번 대회는 전국 17개 시도 선수단 450명을 포함해 1,700여 명이 참가해 성황리에 치러졌습니다. 지금 현재도 10명 중에 한 명이 치매를 앓고 있을 정도로 노인들하고 치매가 아주 연관성이 깊습니다. 게이트볼은 집중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치매를 예방하는 데 아주 특별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인회에서는 게이트볼 대회를 장려를 하고 있는데 오래전부터 그 게이트볼 대회를 전국적으로 열므로 인해서 전체 노인들이 게이트볼에 깊은 관심을 갖고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대회가 올해 21회째 개최하고 있습니다. 전국 지역 예선을 거쳐 올라온 51개 팀이 참가해 열띤 경기를 펼쳤고 광주연합회 선수단이 종합 우승을 차지해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90세까지 계속 열심히 할 겁니다. 이 게이트볼을 하다 보면은 제일 첫째 머리가 나쁘면 안 돼요. 치매가 없어집니다. 앞으로 전국 돌아다니면서 최선을 다해서 게이트볼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노인 선수들은 규칙이 쉽고 육체적으로 무리가 없는 스포츠인 게이트볼을 즐기며 건강을 함양하고 서로 화합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복지TV 뉴스 정우현입니다. 전남 해남교육지원청은 해남 동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관내 유초중학생, 학부모, 김대중 교육감, 명현관 해남군수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면단위 작은 학교로 유학가자 홍보의 날 행사를 열었습니다. 해남은 전교생 60명 이하의 작은 학교가 전체 학교의 74%에 달해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면단위 작은 학교에 관심이 있는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동네 한 바퀴 프로그램 신청서를 받아 학교와 학생을 연결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동네 한 바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학생이나 학부모가 그 학교를 방문해서 이제 조금 더 그 학교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는 기회를 갖게 되고요. 교환학습을 통해서 한 달 이내의 학교 방문으로 학습을 해보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됩니다. 해남의 학교들은 학생들의 흥미 맞춤형 체험 프로그램과 함께 각 학교의 특색을 적극 홍보하며 지역 작은 학교를 알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복지TV 뉴스 황영재입니다.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한 우주발사체 누리호 3차 발사가 오는 24일 오후로 예정돼 세부 발사 계획과 단 결합 등 막바지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지름 3.5m, 높이 약 40m의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는 1, 2단 조립이 끝난 상태로 지난해 10월 체계 종합기업으로 선정된 민간기업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조립을 총괄합니다. 1, 2단 로켓과 3단 로켓 간 조립은 오는 21일까지 완료하고 22일에는 누리호 전체를 특수 이동 차량에 올린 뒤 발사 예정일 전날인 23일 오전에 발사대로 누리호를 옮길 계획입니다. 지난 1차, 2차 발사 때와 다르게 이번 누리호는 차세대 소형 위성 2호 등 총 8기의 실용 위성을 우주 궤도에 올리는 발사체 본연의 역할을 처음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누리호는 오는 2027년까지 세 차례 더 실용 위성을 쏘아 올릴 계획이라 한국이 독자 위성 발사가 가능한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게 될 것이 기대됩니다. 북지TV 뉴스 김정현입니다. 국립 순천대학교는 지난 12일 학내 우석홀에서 김혜재 국회의원, 노광규 순천시장, 문금주 전남도 행정부지사, 교직원, 학생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0대 이병훈 총장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이병훈 총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순천대학교의 새로운 비전인 혁신과 융합, 지산학협력협정, 글로컬 순천대학교를 선포하고 지역발전의 구심점으로 거듭나는 순천대학교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지역사회, 산업체, 대학이 서로 협력하면서 이 지역에 정주하는 인재양성교육을 실현하고 최종 목표는 글로컬 국립순천대학교가 되겠다는 의미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순천대는 글로컬 대학 30, 국립대학 육성사업 등 주요 정부 재정지원사업 선정을 바탕으로 전남 1위 국립대학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국내 30위권 대학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개교 88주년을 맞은 국립순천대학교가 지역사회, 산업, 대학의 협력으로 학령인구 감소, 지역인재 유출 등 지역과 대학이 처한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비전을 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북지TV 뉴스 황영재입니다. 김혜순 한복 공방에서는 화사함이 피어나다라는 주제로 한복의 기본이 되는 저고리와 신소재 원단으로 만든 작가의 작품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순천문화재단에서 우리 전통을 알리고 그 명맥을 이어가기 위해 창작예술촌 2호 기획전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전시회입니다. 김혜순 작가는 옷이란 입어서 아름답고 돋보여야 한다라는 생각과 우리 한복을 알리기 위한 일념으로 평생 한복과 함께해온 한복 연구가이자 디자이너입니다. 우리가 첫눈에 가장 먼저 사람을 만났을 때 보는 건 옷이라고 봅니다. 그 마음이 옷으로 표현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마디로 한복은 내 인생이고 나의 삶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시골에서 작지만 시작해보게 생각하는 게 지금 마음 공방이라고 그 속에서 서로 마음 나누면서 우리 옷 이야기 하는 거 하다가 나이 들어가고 싶습니다. 작가는 아름다운 우리 한복을 알리고 전통을 이어가야 한다는 한 가지 생각으로 한복과 함께해 왔습니다. 그 간절한 바람은 뉴욕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에서 조선왕 뉴욕에 가다 쇼를 기점으로 루브르 박물관 오프닝 쇼인 한국어 홀레전, 케냐, 핀란드, 파키스탄, 아프리카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우리 전통 문화를 알리는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황진이, 서편제, 광해 등 유명한 영화의 의상들을 제작하고 유명 냉장고, 화장품 케이스, 가방 등의 컬래버레이션을 하며 세계적인 유명 인사와 배우들의 한복을 만들어주면서 명실상부한 전통 한복의 우수성을 알렸습니다. 2007년에는 문화관광부 장관 표창장을 수여하고 한복 보존을 위한 저서 왕의 복식 저고리 600년을 발간하며
원광디지털대학교 한국복식학과 초빙 교수와 원광대학교 동양학대학원에 출강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인성을 가르치기 위해 한복을 만들어주는 재능 기부를 하고 순천 청안고에 디자인 스쿨 예전관을 설립하고 기부하며 문화생 양성과 한복의 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혜순 작가는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이념과 국경을 초월해 한복의 아름다움을 알렸습니다. 옷은 사람의 인성까지 바꿀 수 있는 힘이 있고 한복은 작은 디테일 하나하나에 스토리가 있는 옷이라 말하며 작가의 한복은 애정과 열정을 담아 삶을 녹여내듯 우리들 곁으로 다가서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배은아입니다.